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인감증명 주문시켜 오른손 엄지를 올려주시면 네. 본인 여부가 확인되자 금세 민원 서류가 인쇄돼 나옵니다. 그제 정부 24사이트가 정상화한 데 이어 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세월 행정 시스템 복구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겁니다. 지금 이게 평소 속도하고 별 차이 없이 나온 거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현장 점검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산망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부 무인 발급기에선 민원 서류를 유료로 발급할 때 카드 결제에 오류가 생기는 등 결제 시스템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단말기에서는 카드 오류가 났다고 표시가 되었고 총 3건이 카드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오늘부터 크게 늘어날 민원 신청 건수도 걱정입니다. 금요일 이후 밀린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산 들어가야지 우리가. 우리는 동산 가는 것뿐. 정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오늘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전산망 장애 기간 동안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납부 신고 등 민원은 신청 기간을 연장해주고 수기로 접수받은 전입 신고 등은 소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정부가 밝힌 전산망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의 이상이었습니다. 행정문서를 발급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은 세월이라는 행정전산망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 GPKI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의 오작동으로 접속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정부 24 서비스부터 차례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작동을 예상해 여분의 장비를 두고 이중화를 해두었지만 이번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중화되어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일어난 초기 원인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 징후가 없어 해킹 등 외부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은 행정 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년도 예산이 5,400여억 원에 이른다며 몸집 불리기보다는 장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트워크 복구 이후에 업무 처리를 해달라는 빨간 글자. 민원 업무가 쏟아지는데도 주민센터 직원들은 컴퓨터에 이 화면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전산망에 접근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인증 오류 때문입니다. 안전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거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이 인증 절차를 거쳐야 업무 전산망에 접근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 인증 시스템 관리를 담당합니다. 어젯밤 시스템 장비를 교체했는데 오늘 아침 업무를 시작한 뒤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업무 마비가 이어지자 정부는 장비를 다시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트래픽 같은 게 엄청 걸려있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점심 때는 거의 정상 작동을 했는데 아직 일부 조금 더 에러가 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업무 전산망에 접근할 다른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인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선 다른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기술 분야에서만 책임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 사항을 만들어서 대응을 빨리 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내용 취재한 김민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지금 밤 8시면 거의 11시간 정도 된 건데 아직 복구가 안 된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핸드폰 좀 보여드리는데 정부 24 이렇게 네. 치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네. 퍼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단 안내 이렇게 뜨거든요. 지금 뉴스 시간이 8시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못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오전에 물어보니까 행정안전부는 뭐 괜찮다. 낮 한두 시까지는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고쳤고 한 두세 시쯤 지나고 나서 정부 24도 먹통이 됐고 네. 사안의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오늘 안으로 복구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의 행정 전산망이 이렇게 멈춰섰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인데 뭐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어느 시스템이나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잘한 오류들은 사실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행정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게 현장 공무원들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 24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등본도 떼고 초본도 떼고 확정일자도 보고 뭐 건축물 대장도 보고 하는데 이런 여러 시스템을 제공하는 행정체계 자체가 먹통이 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는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이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꼭 주중했어야 됐나 이런 의문이 좀 들고 설령 이게 불가피했더라도 이렇게 멈췄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오늘 꼭 이제 필요한 서류를 뽑지 못해서 피해본 사람들 이분들한테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제 조금 전에 이런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 확정일자 같은 거 세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민원실에서 수기로 접수를 받고 그 날짜를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주민센터 가셔서 뭐 납부하시거나 네. 신고하셔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기한을 좀 연장하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산장애 때문에 생긴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것보다 문제의 핵심 원인, 이 오류를 복구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원인을 좀 찾아야겠습니다. 김민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 서류 발급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지자체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민원 서류 발급이 멈췄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 세월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접속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전입신고 이런 것들을 보통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인증서 로그인 자체가 오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 발급이 중단됐고 전입신고와 같은 행정업무도 멈췄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아유, 그래 다 월요일날 여기서 새로 5시 반에 나갔는데 토요일날은 누울죠. 인감증명이 필요해서 왔는데요. 예, 수요일날 쓸 건데 지금 월요일 김장도 해야 되고 계속 바빠가지고 오늘 꼭 뛰려고 그러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준비하던 각종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자동차 매도용으로 본인 확인 사실서가 필요해가지고 전세 자금 때문에 지금 차량 매도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마음에 창구로 찾아갔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전산망 자체가 전국이 다 안 돼요.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게 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점심시간 전으로 잠시 시스템이 복구되는 듯 했지만 다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민원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 24 서비스도 오후 2시부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사실상 온오프라인 민원 서류 발급이 온종일 멈췄습니다. SBS 사공선근입니다.